저도 경험이었고요. 근데 네 명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다섯이나 여섯으로 늘리는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.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고요. 지방을 가면 아무래도 그게 그 타지라서 이제 전에 하할 그 때처럼 1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두 개를 다할수 있지 않을까. 음악은 그네 번을 그 음악을 계속 다 쓰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어디를 바꿀까 했는데 마지막에도 그 원음악이 나와야 될것 같고 처음도 원음악이 나와야 될것 같고 두 번째에서 바뀌면 좀 아닌 것 같고 결국 남는 게세 번째가 돼서 바꾼 거고 그리고 또 그게 서로 상호 연관이 있었겠지만 영향을 줬겠지만 그 씬하고도 맞았던 것 같고요. 문선무 씨가 뒷공원에서 걸어갈 때 이렇게 막기를 다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건 그냥 아침에 쓴 거예요. 그거 그러니까 이제 생각난 거는 그때 그 전에 뭐한 며칠 전에 폭설이 왔고 3부를 마지막에 찍었는데 그 찍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폭설에 관한 걸 찍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창문에서 이렇게 학생을 얼굴을 쳐다보는 장면이 떠올랐고요, 처음에. 그래서, 그 다음에 두명다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좀 이렇게 자기가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, 그냥 또 아는, 친한 학생들 둘이니까 그런 좀 사적인 질문도 허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서, 그냥 막 나온 대로 썼어요, 그건.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, 저잘 때는 이제 전화기를 꺼놓고 잡니다. 전화기 속에 깨는 일은 없으려고. 아침에 깨보니까 전화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, 홍 감독이. 그 전화했더니, 오늘 촬영이 있으니까 나오라고. 난 원래 술 마시면 얼굴이 부어서 못 찍는데, 좀 하루 전에라도 연락을 해주지 그랬냐고. 그러고 나갔더니 그런 엄청난 양의 대사를 써서 넘겨주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아침에 주고 뭐 화장실 카트가 하나 있거든요. 그거 찍을 때 괜찮겠어? 외울 수 있겠어? 그렇게 묻더라고요. 근데 홍 감독하고 그동안 여러 번 만나서 술을 여러 번 마시고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홍 감독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이 양반의 세계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조금씩 이렇게 거죽을 좀 느낀다 그럴까 뭐 그런 정도지만 얘기 많이 해봐서 그 말들이 생경하거나 전혀 안 외워진다거나 그런 말들이 아니었던 거죠. 그러니까 평소에 듣던 얘기들이 조금씩 변해갔다 그럴까? 아니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를 줬다 그럴까? 그런 대사들이어서 이렇게 외우는데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늘 생각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, 또그 질문에 저라면 그렇게 대답할 게 아니라서 그런 건 이제 신경이 좀 쓰이긴 했지만,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러니까 평소 홍 감독하고 술 마신 그 경험이 깊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요번에 저 하여튼 계약서에 얼마 주기로는 돼 있고요. 그저 어떤 사람이 약속 지키면 곧 주게 될것 같습니다. 저 제작비는 전에 하하보다 한 5분의 1 정도 들었고요. 아니다. 35mm 컨버팅하면 한 2분의 1 들었습니다. 그래서 한 5천만 원. 예, 진짜로 먹고 했고요. 뭐 많은 양을 먹는 건 아닌데 테이크를 가다가 몇 테이크 가면 조금 양이 많아지긴 하는데 제가 워낙 좀 소주를 좋아해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성을 놀 만큼의 그 취한 연기는 아니고요. 오히려 저는 좀 약간 들어가면 더 맑아지는 게 있거든요. 연결도 훨씬 잘 맞추고요. 유미 씨랑 그 캐피신 찍을 때, 예, 진짜 소주로 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끊고 갈수 있는 게 아니니까
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은데 특별하게 다른 어떤 느낌이나 뭐 그런 거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영화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영화 보고서 이제 반응들을 보면서 내가 만든 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. 그게 뭐 아이디어는 저한테 흡수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화를 제가 원하는 건 호기심에 의해서 이제 발동이 걸려가지고 만드는 거고요. 그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주고 이런 사람한테 보여주고 하면 그 좀 너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나 막힌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때 그 사람 대사는 이제 너무 당황하고 힘드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이제 하는 공격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이 영화 그 친구들이 봐서 뭐 하겠어요? 그래서 뭐 영화라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매체잖아요. 근데 너무 중요한데 양쪽으로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제 중에 하나인데 그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돈이 많이 들고 또 돈을 원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영화 기획이나 아이디어 내고 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더 많이 보는 게 중요해서 그 영화에 관심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느꼈던 거 자기의 해석 자기의 실험 이런 걸 해볼 수 없고 아예 원천 봉쇄되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. 뭐 돈이 많이 들었는데 디지털이 생기는 바람에 전에 비하면 엄청 적은 금액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. 외국도 좀 그런 게 좀 나아져서 그런 걸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담관아 찍고 왔을 때 만났거든요. 시사회에서 그랬더니 뭐 7억 예산이었는데 5억에 찍었다고 얘기를 하든가 뭐 그래 대충 그렇게 기억이 나고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부터는 1억 이내로 찍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번에 이제 그 필름으로 바꾸는 비용 빼면 뭐 한 2천만 원 들은 것 같은데 그 이번에 홍 감독이 제작 방식을 이렇게 바꿔온 부분에 대해서 영화계 전체적으로 한번 감독분들께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.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. 그러면 이제 물론 뭐 저야 한가하지만 뭐 이선균, 정유일 다 바쁜 배우들인데 뭐 하자 그런다고 어느 감독이나 응하지는 않겠죠. 홍 감독이니까 응하긴 하는데 그 사실은 뭐 송강호, 뭐 설경구, 유호성 이런 배우들이 이제 출연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뭐 박희순이, 윤재문 뭐 이런 분들까지 연배가 이렇게 쫙 차 있지 않습니까? 그 얘기인즉슨 실제로 대학로의 그 아래 세대들 20대 초반부터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들이 꽉 세대별로 꽉 차 있다는 얘기거든요. 아직 영화 감독들이 뽑아다가 그들의 그 능력을 발휘하게끔 기회를 못 안 줘서 그렇지 굉장히 능력 있는 배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딱히 이성균, 정유미가 아니더라도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감독분들께서 자기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여건이 좀 어렵다면 그런 시도를 이번과 같은 시도를 대학로의 배우들 또 그렇지 않은 배우들도 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작품만 좋으면, 대본만 좋으면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많은 감독분들, 고민하고 있는 감독분들께 한번 이 사안을, 이 경우를 같이 공부해 봅시다.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문성근 씨.
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성균 씨, 정유미 씨 커플, 정유미 씨 계속 등장. 네, 우측 봐주시고요.